자,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법률 행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법률 행위는 아까 제가 여기다가 그려놨던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응용을 하고 계셔야만 수업을 쫓아올 수 있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여기다가 써놨고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여기다가 쓴다라고 얘기하면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뭐라고 얘기했죠?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나타난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들을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된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 부존재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률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 없이 기타 법률사실들이 있어야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를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요.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원인이다.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칠판에 있는 거 뭐라고 해놨냐면 법률행위란 쫓아합니다.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원인이다. 아시겠죠? 자, 줄 맞추기만 좀 하면 돼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얘기하고 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뭐라 그랬죠? 원인이 된다. 권리변동의 원인입니다. 원인.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행위다. 권리변동의 원인이 뭐라고요? 권리변동의 원인이 법률행위. 다시. 권리변동의 원인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이해하셨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쪽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지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여기다가 맞춰야 된다고,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죠? 계약이라 그랬죠? 계약. 법률행위의 95%가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보통 법률행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법률행위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계약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사실은 계약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법률행위의 95%가 계약이라고 얘기했죠? 예. 법률행위는 일단은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수 또는 의사표시의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하는데 의사표시 한 개, 두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이렇게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일방적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의사표시 두 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사가 한 군데로 집중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목표점을 중심으로 의사표시가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우린 다 같이 힘을 합친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합동행위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죠? 다시 한번 칠판에 보이잖아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그 두 개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이에요? 서로 대립적인 방향이에요? 대립적인 방향이죠. 대립적인 방향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예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으면 무조건 계약인가요? 아니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뭐가 된다? 계약이 된다.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혼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혼자 하는 의사표시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크게 다시 한번 더 크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단독행위 그래요. 여기 교실에서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단독행위 그러고 다니면 버스 탔는데 단독행위 막 그래보세요. 그럼 자리 비켜주겠죠? 이분이 왜 그럴까? 그러고 자리 비켜주는데 교실 안에서 여기서 이외에 딴 데 가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데 없어. 지금 여기서 소리 질러도 관계없잖아요. 뭐라고요? 단독행위. 예, 단독행위 자신 있게. 요거는? 요거는? 합동행위. 그래요. 근데 이 단독행위는 웃기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 단독행위를 통상적으로 형성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게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요. 상대방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의사표시했는데 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 혼자 했으면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고 상대방이 받을 수도 없겠죠. 상대방 없다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나 혼자 했어요.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죠.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왜 보낼 수 없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존재해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단독행위 하고 있죠?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고 있죠? 조금 아까 뭐 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했잖아요. 지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고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 내가 했는데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상대방이 없잖아요. 의사표시 받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하면 그자에게 도달해야, 그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 일곱 번째 얘기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렇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에 정한 때, 아시겠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 요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설립,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자, 유언 해보세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다시 읽어보세요. 예. 예, 그래요. 이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유언합니다. 나 혼자. 그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죠? 돌아가시면. 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겁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돌아가시면. 이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도 마찬가지고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점유권도 내가 이거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 나 이거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이거 내 건데 내가 소유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포기합니다. 포기 아시죠? 포기합니다. 포기 아시죠? 이렇게 하고 포기합니까? 조용히 가서 그냥 던지면 됩니까? 조용히 가서 던지면 소유권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 갖고 이거 암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유 체포. 조차해 볼게요. 뭐라고요? 유유 체포. 왜 목소리가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유유 체포. 예, 유유 체포. 유가 뭐였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재단법인 설립. 이게 지금 큰 소리로 읽으면 세 번만 하면 입에 붙게 돼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 그래요.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추인, 상계 이런 게 있어요. 상계는 뭐예요? 상계. 상계가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받을 것도 5천 원 있고 줄 것도 5천 원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 퉁치자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민법에서. 상계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받을 거하고 줄 거하고 대등액으로 서로 비기는 걸 뭐라 그래? 상계라고 얘기해요. 추인은요,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 줄여서 추인인 거예요. 지금 어떤 법률행위 했는데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라도 승인해줘야 효력이 완전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추인. 추인은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를 줄여서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법률효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면제, 그래. 채무 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채무 면제. 야, 너 안 갚아도 돼. 나한테 줄 돈 안 갚아도 돼. 이게 채무 면제죠? 아, 채무 면제해 준대, 지금. 나한테 줄 돈 5천 원 있어요. 근데 내가, 아유, 안 갚아도 된다, 야. 이게 뭐야? 채무 면제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 볼게요. 해제, 해지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해제, 제거해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해지는 그치는 거야. 지금까지는 유효고 나머지만 소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해진 거야. 해제, 해지. 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계약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거야.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해지는 그칠지야. 그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효고 남은 것만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해지. 그 다음에 취소. 취소라는 얘기 많이 하셨죠? 취소 그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 만들겠다. 취소. 철회는요. 아, 지금 내가 한 의사표시 내가 취소가 아니라 어떻게 효력 발생시키 나 발생하기 전에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철회야.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는 내가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멸시키는 걸 취소. 철회는 내가 한 의사표시가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데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동의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이거 할래? 그랬더니 좋아라고 해주는 게 뭐죠? 동의죠. 동의. 자, 그럼 이제부터 동의 뭐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뭔지 아시겠죠? 철회는? 아시겠죠?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 다 아시겠죠? 느낌이. 자,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다 뭐라고 얘기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죽어 들어가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중 뭐가 타고난 목소리 크고만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아시겠죠? 예. 지금 정도 해도 절대 힘 안 들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암기 한번 해볼게요. 앞 글자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동철. 누구 이름 같죠? 동철이. 취했대요. 동철이가 취했어요. 술 많이 드셨나 보죠? 그래서 지면에 뭘 그린대? 추상화 그린대요. 동철이가 취해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 술 먹을 때까지는 누구하고 같이 먹어? 상대방하고 같이 먹어. 하지만 추상화 그리러 갈 때는 혼자 가야 되죠? 그래서 동철, 취해, 지면, 추상.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하자라고 계약했으면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임대차 하자라고 계약했으면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교환하자라고 계약했으면 교환계약이에요. 네 물건하고 내 물건하고 바꾸자라고 계약했으면 그게 뭐라고요? 교환계약인 거야. 교환계약. 그렇죠? 2년 동안 사용수익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계약했으면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해줄게라고 계약했으면 전세권 설정 계약. 아, 앞에 갖다 붙이면 돼요. 지상권 설정해줄게라고 계약했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해줄게라고 계약했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요. 아시겠죠? 네. 뭐 지역권 설정해 줄게라고 계약했으면 지역권 설정 계약이지 뭐. 자, 그럼 이건 이제 재산 거래에 관한 계약이고, 그럼 우리 혼인합시다라고 계약했대요. 그럼 뭐예요, 그게? 혼인 계약이요. 혼인합시다라고 했으면 혼인 계약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요. 합동행위는 여러 가지 의결행위인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다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인데 여기서는 암기할 게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칠판 보지 마시고 재서 한번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뭐 있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앞글자 따서 유, 유, 재, 포 해볼게요. 뭐라고요? 예, 네, 유, 유, 재, 포. 예, 좋습니다. 유, 유, 재, 포. 유가 뭐였어요?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요? 예,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그렇지. 동철, 취해, 지면, 추상 그랬죠? 예, 이렇게 하면 금방 암기돼. 요 정도면 사법시험 1차 시험까지 다 커버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45페이지에 법률행위는, 한번 줄칠게요.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이셨어요?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 더 갖다 붙이면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가 있죠? 가. 양쪽 가로 2번에 가 찾으셨나요? 45페이지? 45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가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다에 보시면 법률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아,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법률행위는 뭐고요?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 이런 게 나와요. 법률행위의 요건은, 법률행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해야 되겠죠? 예? 법률행위는 가장 중요한 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성립요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걸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요. 그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이 있는데, 이 성립요건에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있어야 되는 요건이에요. 일반적 성립요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있어야 되는 요건인데, 여기서 이미 공부했네요.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이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률행위의 당사자지. 우리 둘이 계약했다. 그럼 계약했으면 우리 두 사람이 당사자 아니겠어요? 우리 두 사람이 사실래요? 그럼 살게요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행위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만 원에 사실래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8천 원. 그때 내가 에이, 8천 원 너무하고 9천 원. 그랬더니 8,500원. 그러다 결국은 8,700원에 팔고 사기로 했대요. 그럼 나는 이걸 팔고 8,700원이라고 하는 금전을 취득하려고 했죠. 여러분은요, 8,700원을 주고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의사표시 내용이 결국은 8,700원, 9,000원 이거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물건은 뭐 이거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이걸 법률행위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법률행위의 목적이잖아요. 이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여기 칠판 보세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무슨 계약 체결했다고요?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그리고 이날 이행해 주기로 했대요. 그럼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이랍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해줘야 돼? 이행하기로 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 계약이었대요. 그러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을은 매수인이면 매매 대금 줘야 되고요.
혹시 임차인이면 매월 뭘 줘야 돼? 차임 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목적물은 지금 이거였다고. 목적물은 하나지만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목적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토지 하나 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었던 것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사용 수익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매매의 법률적인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 이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는 불성립 부존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은요, 여기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 성립 요건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립 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다 들어가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립 요건 요거 세 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혼인한다고 한번 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저하고 혼인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했어요. 자, 무슨 목적으로 혼인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했을까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혼인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럼 혼인이 성립했나요? 안 했나요? 네. 다시 한번,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혼인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를 하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의 싸대기를 쫙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왜 인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럼 부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가족 안 됐어요? 뽀뽀를 했는데? 그럼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혼인신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족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가 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의사표시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혼인신고가 있어야 이 법률행위는 성립하는 거지, 가족이 성립하는 거죠. 이걸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들이죠. 예, 특별 성립요건. 자, 우리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주고받죠. 계약금. 계약금 주고받는데, 2억짜리 매매할 때는 계약금 보통 얼마 정도 주고받아요? 10% 주고받나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10% 정도 주고받죠. 그래요. 그럼 계약금 주고받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 계약금 주고받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기억이 별로 안 나죠. 근데 계약금 주고받자는 별도의 합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삽니다. 그 매매예요, 아니에요? 매매죠. 그 매매할 때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잔금 나중에 주고 그랬나요? 한꺼번에 줬죠. 계약, 에이, 돈이 작으니까가 아니야. 현실 매매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 매매니까. 그게 돈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 부동산 매매할 때는 얼마가 더 큰 돈이요? 얼마면? 큰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죠? 그치, 우리가 볼 때는 1억도 큰 돈일 수 있지만, 또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10억도 작은 돈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의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한대요. 그럼 계약금 줘요, 안 줘요? 줘요? 좋아요. 4천만 원짜리는? 줘요? 3천만 원짜리는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는? 1천만 원짜리도 계약금 줘요? 얼마 줘요? 100만 원 정도 줘요? 그럼 900만 원짜리는요? 800만 원짜리도 줍니까? 그럼 100만 원짜리 매매할 땐 줘요, 안 줘요? 줘요? 예, 계약금 줘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짜리 준다 그랬으니까 90만 원짜리는요? 줍니까? 10만 원씩 계속 한번 빼볼까요?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이 크고 매매 대금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상호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자는 합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5억짜리 매매할 때는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받죠. 근데 정확하게 5천만 원만 줍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없나요? 있죠. 주는 사람은요. 아니 5천만 원 말고 3천만 원만 줄게요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5억짜리 부동산을 지금 매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럼 이행기에 가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얘가 5억쯤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계약할 때 계약금 10% 정도 주고 중도금 한 50% 주고 잔금 얼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별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했으면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돈 주기로 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서로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 매매 아니냐고요. 현실 매매는 그 자리에서 가서 물건 사죠? 예? 그 자리에 가서 물건 삽니다. 물건 사고 돈 그냥 바로 주면 되죠. 아유, 어디가 저 동네에다가 뭐가 하나 막 물건 하나 저 맞춰놨다는 거야. 맞춰놨는데 이따가 저녁에 갈게요. 아이 뭐 동네에다가 하다못해 우리 아들은 뭐 불닭발 좋아한다. 불닭발 좋아하니까 가면서 전화해요. 자, 불닭발 이따 퇴근하면서 할 테니까 하나 만들어주세요. 계약금 줍니까? 안 주죠. 근데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합의했죠. 합의했으니까 가다가 현금 바로 주고 그냥 물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계약했어요. 5억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고 이행하기로 간 날 5억 가져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행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이행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억짜리 매매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 계약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물어보죠. 아무 얘기 없이 5억짜리 매매 계약했으면 무조건 자 5천만 원 계약금입니다. 그러고 던지고 나오나요? 보통 뭐라 그래? 계약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계약금 뭐 10%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쪽에서 에이 이번에 20% 주시죠? 그럼 아니에요. 계약금 10%만 할게요. 아니면 이쪽에서 계약금 뭐 한 5%만 하시죠 뭐. 그럼 저쪽에서 아니 통상적으로 10%인데 10% 주셔야지. 이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매매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이. 아,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계약금 계약이 원래 계약과 별도의 계약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급부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에 한번 봐서 볼게요.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할 목적으로 매매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고요.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할 목적으로 매매하겠다고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 계약금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만 가지고 계약금이 성립해요? 아니면 계약금까지 급부해야 돼요? 그 계약은요. 계약금까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죠?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이런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보면은 특별 성립 요건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매매를 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주고받읍시다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나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대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럼 뭐까지 해야 된다고? 계약금까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한다고요.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계약금 계약 또는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다시 보세요. 당사자가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금 주고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합의까지 했대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죠? 그럼 언제 성립하죠?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거지. 계약금이 급부가 있어야. 이해 되셨죠? 예.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이고요.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으면 결론은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성립만 해놓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 계약 별로 쓸모없는 계약이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사자는 뭘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은요. 권리 능력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권리 능력은 다른 개념이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사람은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그 기간을 생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요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애기 막 출생했어요. 막 출생했으면 그때부터 걔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존하는 동안 출생해서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은요.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자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는 자가 했어야 되고요. 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혼자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 그러니까 혼자서 완전히 유효하게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행위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행위 능력자 맞죠? 혼자서 완전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행위 능력자예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년 자녀들 키워보셨죠? 그 미성년 자녀들이 가서 뭐 잘못 사거나 뭐 잘못 팔았답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가서 취소하죠? 그래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한 행위는 무슨 사유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아시겠죠? 행위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 못해요. 완전히 유효입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얘네들 통틀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쫓아해 볼게요. 무슨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그러면 그냥 딱 누구 떠올리면 돼? 미성년자 떠올리면 돼요. 그 제한 능력자 그럼 누구 떠올리라고요? 미성년자. 아시겠죠? 미성년자 떠올리면 된다. 아, 미성년자는 그럼 몇 살짜리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만 19세부터 성년이기 때문에 19세가 안 된 사람을 미성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미성년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목적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목적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확정됐으면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이행만 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적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되고요. 이때 이 의사표시는 그러면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and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고 자유롭게 표시까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으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에요. 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은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는 뒤에 가서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관념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 갖추지 못했으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거는 법률행위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죠? 불성립 부전제예요. 무효, 유효 같은 거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 우리 책으로 가니까 법률행위 요건에, 성립 요건에, 일반적 성립 요건 양쪽 가로 1번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일반적 성립 요건 보이시나요? 거기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옆에다가 목적 밑에다가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하나 써놓으시고요.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인데 거기 혼인에 있어서 신고 있죠. 혼인 신고 찾으셨나요? 맨 첫 번째 지금 맨 뒤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없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물계약, 그래,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이라 그랬죠? 맨 밑에다가 요물계약, 그리고 가로 열고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급부. 요물계약, 계약, 가로 열고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급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요. 효력 발생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성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가에 보니까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도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거기에 나에 보니까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다에 보니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특별효력발생요건이에요. 특별효력발생요건에 개개법률행위의 특유의 효력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종류 나오죠.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단독행위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단독행위 잊어버렸나 한번 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요. 제 손바닥만 보십니다. 칠판 보다가 걸리면 안 돼요. 단독행위 종류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시 단독행위 종류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뭐 있어요? 유유제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 철, 취해, 지면, 추상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자, 좋습니다.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기본적인 차이는
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첫 번째 줄 보니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유제표고요. 계약은 채권 발생 목적이다? 채권 계약. 물권 발생 목적이다? 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권리를 발생 목적으로 한다? 가족법상 계약이다? 뭐 이런 거고요. 합동행위는 특별히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고요. 50페이지 봅니다. 50페이지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는 기본적인 차이가 요식행위는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행위가 요식행위예요. 자, 여러분 혼인신고 하실 때 혼인신고서에다가 쓰셨어요? 사망신고서에다 쓰셨어요? 혼인신고서에다가 쓰시고 인적사항 다 적고 도장까지 찍었죠? 자, 출생신고는 그럼 어디다가 써야 돼요? 출생신고서에다 쓰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도장 다 찍고 그래야 되죠. 이런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분류식행위는 뭐냐? 일정한 법률행위할 때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식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행위를 분류식행위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뭐라고요? 분류식행위라고.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뭐라고요? 분류식행위입니다. 분류식행위. 이 분류식행위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요.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분류식행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예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훨씬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묵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해서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적 의사표시가 묵시적인 의사표시거든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사갖고 와서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많아. 그럼 바꾸고 싶죠? 그럼 가갖고 매매계약 취소합니다. 그리고 목적물 돌려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물건 사왔는데 물건이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교환 계약했는데 물건에 너무 하자가 많아. 그럼 가갖고 매매 계약 취소합니다. 교환 계약 취소합니다. 그리고 내 물건 돌려주세요. 아니면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성질 안 좋은 사람은 가갖고 얼굴에다 확 던지. 돈 내놔, 이씨. 이걸 물건이라고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못 들으셨어요? 예, 네, 물건을 얼굴에다 확 던지면서 돈 내놔, 이씨. 이걸 물건이라고 팔았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무슨 또 안 들어가 있어. 이거 들고 가서 아니 물건을 샀는데 왜 물건을 갖다 주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 아시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는 안 했지만 이걸 갖다 던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래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류식행위 설명하는 거야.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걸 뭘 적을 거야, 이까짓게. 자, 분류식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또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구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똑같다니까. 분류식행위니까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똑같아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해야 돼요? 둘 다 가능해. 똑같아요. 왜? 분류식행위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무슨 행위라고요? 분류식행위예요. 분류식행위. 그러니까 분류식행위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예? 아시겠죠?
어떤 게 더 효력이 확실해요? 구두를 하는 게 효력이 확실해요? 서면을 하는 게 효력이 확실해요? 똑같다고. 효력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 여태까지 서면을 좋아했던 거예요? 왜 서면을 하는 걸 좋아했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지, 증거. 잡아 뛸까봐, 저쪽에서 구두로 하면. 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때 했잖아. 라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면을 좋아하는 거지. 계약 자체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할 때 계약이라는 게 합의 내지는 약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합의나 약속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똑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 약속을 안 지키고 잡아 뛸 때 증거 자료 제출하기가 좋은 게 뭐예요? 서면이잖아요. 그래서 서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에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나왔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분류식행위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어디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라고요? 분류식행위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라고요? 분류식행위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혹시 무슨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라 그랬죠? 분류식행위라 그랬으니까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 혹시 어떤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건 틀렸잖아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죠. 52페이지 법률행위 목적 나옵니까? 예, 그 법률행위 목적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끝났냐면 당사자는 뭐가 해야 된다? 능력자이어야 된다. 그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쪽은 성립요건이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성립한 거죠. 특별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 아까 혼인신고 같은 거. 그럼 성립했으면 문제는 뭐냐고. 효력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는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권리 능력이 없는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한 행위는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럼 법률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아마 기본서가 나오겠죠. 기본서가 나오면 법률적인 목적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에는 이제 하나씩 줄을 쳐드릴 텐데, 줄을 이렇게 쳐드리는데, 연필 가지고 오세요, 연필. 연필 가지고 오셔갖고, 연필에다가 제가 줄 쳐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좀 부족해서 더 써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더 써드리는 내용 요것들만 써놓고, 집에 가셔갖고, 딴 거는 몰라도 줄 친 건 무조건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줄 쳐드린 데서 거의 다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해도 암기 안 돼. 절대 암기 안 됩니다. 조금 아까 경험하셨잖아요. 금방 물어본 것도 물어보면 여기다가 암기 시켜놓고도 물어보면은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몇 개 있죠? 그랬더니 네 개 그러잖아요. 뭐만 떠올라? 이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기한 거 이것만 떠오르지 실제로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단독행위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의 폐단이 이런 거예요. 어디 있다? 나는 이거 물어봤잖아. 단독행위 몇 개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암기한 게 포뚝 떠오르죠? 시험장 가서도 그런다고요.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이해 못하면 암기해놓은 게 먼저 떠오르면 네 개 고를 거 아니냐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민법은요.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암기할 건 암기시키죠. 이렇게요. 암기할 건 암기시키고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제가 암기 코드 만들어 갖고 와서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딱 암기시킵니다. 근데 암기시키는 게 아닌 거면 여러분이 암기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시험에 나오면. 아시겠죠?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